네, 매주 나라밖 화제의 과학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외 과학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수현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네, 그동안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많이 개발됐는데요. 이번에는 인간의 골격을 그대로 빼닮은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로보이라는 이름의 인간형 로봇인데요. 스위스 취히리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움직임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인간의 골격과 근육을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반신에 여러 개의 전자 모터를 달아서 인공 힘줄 역할을 하는 내부의 줄을 조종하는 원리입니다. 또 사람이 안아주면 볼이 빨개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면 놀란 표정을 짓는 등 눈과 입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마음껏 걷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연구진은 더 크고 많은 모션 센서를 탑재해서 상반신의 무게를 줄이고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귀엽네요. 네. 점점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한한 해외 사이트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나사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된 해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나사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큼 역사적인 발견을 했다며 6일 자정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메인 화면에 시계를 달아놓고 발표 시각까지 실시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발표 전날인 지난 5일, 이 사이트는 카운트다운을 멈추고 나사 중대 발표로 연결되는 버튼을 게재했는데요. 이 버튼에 링크된 것은 한 아마추어 밴드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결국 일종의 낚시 사이트였던 거죠. 이에 전 세계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10분 만에 약 900개의 댓글을 쏟아내면서 황당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이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그들이 진짜일까라는 뜻의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 사이트 제작자는 결론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규모의 낚시 사이트네요. 아니, 일종의 이벤트였던 거는 같은데, 이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이제 노심초사 기다렸던 분들은 네, 굉장히 실망도 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또 로봇 관련 소식이네요. 네 발에 달린 로봇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네 발로 걷는 군사용 로봇 빅도그를 선보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지형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야말로 전천후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빅도그의 성능을 훨씬 더 향상시킨 새로운 로봇 와일드캣이 개발됐습니다. 무려 25km 속도로 고속 주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시속 5km 정도로 걷는 것만 가능했던 빅도그와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또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거나 코너를 돌 때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시속 18km로 달릴 수 있는 네발 로봇이죠. 치타가 개발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머지않아 치타가 와일드캣을 따라잡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아까 앞서 전해주신 그 로봇도 네. 굉장히 귀엽긴 했는데 걷지는 못했는데 네네. 이렇게 네 발로 굉장히 빠르게 걸을 수가 있네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네요. 영화에서만 보던 광선검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스타워즈 하면 화려한 효과음을 내면서 빛나는 광선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선검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MIT의 물리학자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영화 속의 광선검과 똑같이 움직이는 새로운 분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광자를 한대 묶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광선검을 실제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론상 가능한 방법을 찾은 건데요. 현실화를 위한 첫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실제로 광선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디즈니사가 스타워즈 후속 작품을 처음 선보일 예정인 2015년에 맞춰 광선검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광선검을 눈앞에서 볼수 있다면 정말 놀랄 일일 것 같은데,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오늘도 흥미로운 나라박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